오늘은 의자나 소파를 이용해서 팔 뒤쪽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동작 벤치 딥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박스를 이용해서 동작을 할 건데요. 집에서는 소파, 의자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동작 배워보도록 할게요. 박스 끝에 앉아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양손 박스 끝을 잡아주시고요. 골반 넓이보다 넓게 위치. 그 다음에 발을 조금 더 앞쪽으로 가주실게요. 발을 골반 넓이만큼 넓힌 상태에서 꼬리뼈부터 정수리까지 허리를 세워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를 구부려서 힙을 바닥으로 내려주실 거예요.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 펴서 위로 올라오는 동작. 다시 마시면서 내려가고 내쉬는 호흡에 손바닥 바닥 눌러내며 올라와요. 동작을 하는 동안 팔꿈치가 내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게 몸 안쪽으로 모아주시고요. 팔뚝 뒤쪽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반복해 주십니다. 한 발 한 발 앞쪽으로 가고요. 그대로 힙을 바닥에서 떨어뜨려 줄게요. 귀엽게 멀어지게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면서 팔꿈치 구부려서 내려갔다가 내쉬는 호흡에 발을 쭉 뻗어주고요. 다시 접고 뻗어주고 귀엽게 멀어지게 유지해주고요. 발 뒤쪽에 좀 더 집중해서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게 주의합니다. 쇄골을 더 옆으로 길게 늘려주고요. 조금 더 가능하신 분들은 두 다리를 쭉 뻗어서 동작해주셔도 좋습니다. 위로 업 올라와서 힙 내려놓고 전과 같은 자세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